라디오를 롤러 라디오. 자, 여러분, 인트로를 차에서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컨텐츠 촬영을 할 건데, 제가 지금은 텐션을 높였지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혜가 혼자 라온이를 돌보고 상만이도 돌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떠나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유롭게 저 하늘이. 바로 공항으로 가볼게요. 사실 개신나이. 바로 비행기 타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 친구가 마중 나오기로 했거든요. 분명 이쪽 주변에 있다 그랬는데 저기 있구만.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야야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형님. 새끼야. 이 X가 요 그게 아니라 저희 양지라서 쉽 새끼예요. 바로 일단 타고 목적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주에서 첫 번째 잡을 생물의 포인트로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잡을 생물은 뭐냐면 바로 은어입니다. 은어 낚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 은어 낚시는 도모다치 낚시라고 합니다. 도모다치가 뭐냐? 친구라는 뜻이에요. 왜 친구 낚시라고 하냐? 바늘 3개짜리에 싱싱한 녀석 한 마리를 낍니다. 그리고 던져서 잡는 낚시가 바로 도모다치 낚시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은어의 습성상 자기의 은신처 있죠, 거기에 다른 물고기들이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은신처에다가 다른 한 마리 물고기를 끼고 계속 던지면은 은어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 녀석을 쫓으러 오려다가 걸리는 낚시가 바로 은어 낚시예요. 이런 말 있어요, 형님. 은어 낚시를 하면은 100% 이혼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은어 낚시가 5m 이상의 대로한대요. 심지어 엄청 잘 휘어가지고 요만한 은어 잡는데 손맛이 80짜리 농어 잡는 것보다 세대요. 심지어 잘 부러지고 비싸요. 얼마인데?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은어 낚시 하신 분이 어떻게 하냐, 은어 딱 걸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낚싯대 부러지니까 요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은어 낚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양의 남대천 가잖아요. 물속에서 은어 낚시하신 분들이 하루 종일 하세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도싱이야? 혹시 아니신 분 있으면 미리 죄송합니다. 거의 이혼 아니에요, 거의. 저희는 낚시로 하지 않고 까마귀 형님의 주특기 족대로 합니다. 이 포인트를 까마귀 형이 아는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여울이 넓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족대로 하기 좋아요. 근데 형님, 이런데 은어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 여기로 데리고 오셨을 때 저는 못 믿었어요. 왜? 형을 못 믿는 거야? 아니. 여기 비싼 은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은어 비싸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천이 한 폭 정도야. 근데 지금 계속 장마였잖아.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야. 이것도 뿌른 거예요? 뿌른 거야. 여기 은어가 나온다고요?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은어 낚시하러 가시죠. 렛츠고. 형님, 제가 봤을 때 이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아래를 보면 은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저 피름이 아니에요 그냥? 저거 은어 맞아요? 은어. 저게 다 은어라고요? 응. 아니, 은어 낚시 왜 비싸게 하는 거예요? 족대질하면 되지. 은어 맞죠? 은어가 아니면 내가 오늘 소고기 사줄게. 진짜로? 제약 하나만 더 걸어주세요. 뭐? 못 잡아도 소고기 사주세요. 아니, 저렇게 많은데 못 잡을 수 있어요? 엄청 빨라. 빨라요? 초고속 어종이라 굉장히 빨라가지고. 왜냐면 농어를 맨날 피해 다니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기가 바로 농어 포인트야. 여기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농어가 기수 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피해 오는구나. 그리고 또 은어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수박향이 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수박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오이향이 난다는 사람도. 그러면 한번 잡아서 냄새를 너무 맡아보고 싶어요. 지금 거의 진입했거든요. 저쪽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밑에서 될 테니까 네가 위에서 와. 있어요, 지금? 우와, 없어졌어. 개빠르네 얘네. 엄청 많다고요? 보라? 어, 여기 엄청 많네. 아예 다 흩어졌네. 됐어요? 어디 갔어? 몰라요, 몰랐어요. 어, 없네. 없네. 저희가 오늘 둘이 너무 더워가지고 가슴장 안 신으면 졸도할 것 같아서 가슴장 안 신었어요. 여기. 잠시만. 여기 형님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 거기 계세요? 어. 오, 간다. 너무 깊은데? 아, 거기 들어가야지. 아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욕하죠? 형님, 더 깊이, 더 깊은데. 잠깐. 됐어요? 들어요? 있다. 와, 다 튀었다.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다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형님, 들어보세요. 야. 와, 어, 여기. 한 마리를 일단 잡아보자. 저기 한 마리,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도 잡아. 어, 얘.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나갔어. 이것도 못 잡는데 저희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빠르다. 대체 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를 상류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말뚝개네. 와, 말뚝개 사이즈 크다. 저게 뭐냐면 기수 지역에 있는 육지개, 도둑개랑 똑같거든요. 형님 못 잡잖아요. 개 많다. 개 많아. 왔어. 돌아왔어요? 와, 없죠? 봤는데? 엄청 많았어요, 방금. 야, 이거 처음에 왜 이혼하면서까지 낚시 하나 했는데 그럴만하네. 안 잡히네, 이거. 지금 더 빡센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35도입니다, 35도. 야, 여기 많다. 많다. 아, 근데 얘네가 위로도 너무 자유로워. 진짜 야, 한 마리는 들어가겠네. 안 들어와. 와, 야, 안 들어와. 진짜 버러지 같은 렉키들. 위아래가 자유로워서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미끄러워요. 혹시 몰라. 없을 거예요. 와, 너무 빡세다. 자리에서부터 몰면서 갈게요.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꼼꼼하게. 은어가 앞으로만 가게. 그렇지. 많이 간다. 안 와. 아니요, 들어와요, 지금. 안 보여. 들어가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와, 어디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액션! 이거 안 보이는데? 많았는데? 아까 다 올라갔나 보다. 올라간 거예요? 저거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폭포도 타니까 그 정도는 꺼내지. 폭포도 타요? 미친놈들이었구나. 개 많아요? 우와, 이렇게 안 된다고? 독대질이 이렇게 어려운 점은 또 처음이네. 전설의 물고기인가? 근데 아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생물 유튜버트 행복회로 돌리다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 형님 잠시만요. 아, 왜? 아, 왜? 아, 저 이거 떨어지려 그래가지고 이거 잡다가 여기 잡았는데 불알 쳤어요. 아, 진짜, 진짜로. 불알이 그렇게 안 큰데. 저 불알 개 커요. 근데 형님 회 좀 보면 알죠? 진짜인지 아니지? 진짜로? 좀 떨어질게. 와, 진짜 개 아프다. 와, 원골이 이렇게 깊냐? 거기서 정자 생겨. 진짜 너무 더운데 큰일 났네. 한 마리 너무 잡아서. 자, 여기는 맛배기 포인트. 네? 더 좋은 데가 있어 또. 옮겨요? 어. 진짜로? 여기는 약간 손목 정도 푸는 그런 포인트. 아니, 유튜버 다 됐네요. 분량도 뽑을 줄 아시고. 갑시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미련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땀 보이시죠 지금? 여기 턱이랑 싹 다 땀이고, 이거는 사실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맞은 불알에 나는 식은 땀이거든요. 불알 땀.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잡았어요? 포인트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미련 못 버리고 까망이네요. 혼자 슬프로 한번 해봤거든요. 아, 은 아니잖아. 숭어 새끼. 숭어 새끼 너무 귀엽다. 근데 아, 초장 딱 찍어 먹으면. 씨. 에이, 방생. 은어 슬플로 잡힐 리가 없지. 내가 저쪽에 대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딱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서 딱 하고 미련 끝내고 포인트 이동할게요. 있어요? 없어. 아, 개 많이 봤는데. 아, 화난다. 이러면 물고기한테 화가 나. 이 또라이 새끼들. 저희는 결국 포인트 이동 못했습니다. 바다 쪽 오니까 은어가 또 보여. 하나도 하나도 없어. 없어요? 하나도 안 와. 포인트 이동할게요. 잡을 수 있어, 걱정 마. 그때 나 했을 때 30마리 정도 잡았나 그래? 엄청 많이 잡았네요. 근데 왜 지금은 1시간 동안 한 마리도 닥쳐.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막 나오고 뒤쪽에 보면은 저쪽에 다시 또 민물입니다. 이 녀석이 바다 물고기지 민물 고기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양측 회유성 물고기라고 해요. 바다도 갔다 민물도 갔다 하다 아주 그냥 천하무적 개빠른 리발레기들이죠. 바로 잡아 줍줄게요. 말이 좀 세다. 화나가지고 록 칠게요. 물 떨어지는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다고요? 여기 수심 체크하라고요? 빨리! 아, 혜아야 와! 형님 여기는 뒤져요. 네, 여기 한번 해봅시다. 있다고? 아니, 오, 왜 이렇게 차가워 여기는? 오, 잡았다! 와, 미쳤어! 미쳤어! 까마! 와, 뭐야! 씨알 봐봐. 일단 꺼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와, 여기 포인트 미쳤네. 형이 포인트 옮기자고 했어. 이야, 진짜 형님 역시. 아, 이제 목 좀 풀었구만. 여러분, 은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게 바로 은어입니다, 은어. 요것도 지금 굉장히 준수한 사이즈예요. 20 정도 되는데, 낚시로는 이제 한 30 이상 잡으면은 손맛이 진짜 농어 80보다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이 생일세를 잠깐 보시면은, 아가리가 보시면은 약간 연어처럼 생겼죠? 얘도 연어가 잘 올라오는 유명한 지역, 그런 데서 같이 살기 때문에, 연어랑 조금 비슷한 생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어의 특징을 보면 양측 회어성 어종들의 특징인데 기름지느러미라고 있어요. 요게 기름지느러미. 아~ 이게 오케이. 있는 애들이 또 누가 있어요? 빙어, 연어 그런 애들이 있지. 아, 형님 어? 어디 네이버 구글 저기 뭐였더라? 끝! 나무 있기 와,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너무 영롱하다. 우와, 냄새 맡아봤어? 아니야 냄새 맡아볼게요. 맡아봐. 우와, 진짜지? 진짜 수박 향이 나네. 지금 아니면 이 냄새가 안 나. 그래요? 딱 잡았을 때. 아, 조금 진짜? 지나면 냄새가 없어져. 오우, 진짜. 오, 진짜 수박향이 납니다. 오이향도 아니고. 아, 진짜로 수박향이 나. 진짜 수박향이에요. 오이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수박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거 아무 비린내 안 나는데요? 디스토마 있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얘 보면은 비닐이 거의 없는 어종이기 때문에 디스토마 확률이 적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연어. 아, 은어. 제가 한번 뒤져볼게요. 아, 네,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와, 현애 근데 지금 진짜 개멋있다. 루피 같아요. 고무고무 한번 쌓으세요. 이거를 바로 하는 45세는 형밖에 없어요. 최고예요, 역시. 안에까지. 그렇지. 좋아, 있어? 없어. 에헤이, 가운데 쪽 한번 조져봐. 여기 괜찮아요? 어, 안 깊어, 안 깊어. 깊은데요? 안 깊어, 안 깊어. 잡았어? 없어요. 아이, 참, 족대지 이렇게 답답하게. 야! 없어요. 야, 나와봐. 형이 해줄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역시. 근데 여기서 바로 나오면 진짜 형이 인정. 애초에 물면서 가네. 아까도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래요? 어. 여러분 위험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없죠? 이 때문에 다 나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과연 아까 보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 이야. 우와. 소리 질러. 이야. 야, 은어 씨알. 이야, 역시 맞지? 멋있어. 고무고무.
어? 이거 다른 거네요 형님. 망두건 확실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검정색이긴 해요. 검정 망두구라 하시죠. 그래. 그리고 얘는 뭐지? 몰라요. 얘는 어떤 치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열대어 몽크오샤 새끼처럼 생겼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은어 빨 수 있어요 형님? 약간 참외 냄새 나는. 죄송한데 빨 수 있냐는 말 왜 무시하세요? 닥쳐.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라 잘 살아.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보니까 다시 봐 별거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물살이 세가지고 저 가운데는 쉽지 않아요. 야, 라이근 세워. 하 봐요. 아, 없어. 오, 잡았다. 야, 잡았다. 우와, 은어 잡았다. 이 은어가 돌 밑에 숨거든. 먹을만하다. 이는 도리뱅뱅하면 되겠다. 저희가 도리뱅뱅이랑 구이를 할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사실 도리뱅뱅이 큰 사이즈긴 한데 은어가 특이한 게 가시가 엄청 연하다면서요. 엄청 연해.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요 일단 킵하시오. 네. 저 가운데. 가운데면 바지 다쳤죠. 금방 말라. 바지는 젖어도 되는데 위에는 젖으면 안 되거든요, 형님. 왜? 위에 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아, 그래. 요. 여기 다 벚꽃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저 건너편에 놀아요. 불법으로 건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그렇지. 네가 좀 뭘 아는구나. 그렇지. 황희찬 선수, 저도 황씨입니다. 이야. 거기 좀 쪼여야 되겠다. 어디요? 일로 와봐. 아! 아,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형님. 한번 보여줘, 이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압을 넣어. 저게 생각보다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저기 끝까지. 저 끝에 은어가 있다고. 돌 밑에. 다시 해, 다시. 그 오른쪽 돌 밑에. 아, 숨도 고르고. 야, 좋다. 멋있어. 멋있어요? 어. 진짜 너무 세가지고 요 안에 은어 한 100마리 넘게 있어. 그걸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아깝다. 못 잡을 줄 알고 옷이라도 벗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넘어졌어야지. 그래야지 100만 유튜버지. 무서워요. 전에 한번 해보실래요? 마지막? 마지막.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여기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플러스 물살도 엄청 나고. 형님 안 벗어요? 좀 벗어줘? 벗어야죠. 비엠 많이 올 텐데. 근데 까마귀는 몸 진짜 좋아요. 옛날부터 축구로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줄게. 멋있다. 이야, 형님. 흥유두. 어. 살아먹지. 뭐 어때요? 옆에 수영장인데. 와, 역시 팬티까지 보여줘야죠. 와, 몸 봐라, 몸. 저렇게 진짜 안 가져요, 몸이. 어어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표정만 봐도 알아. 표정 보고 맞춰볼게요. 없어, 없어, 없어. 거기 좋다. 제발, 제발. 아, 꼬였어. 자세,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 끝이에요. 저희 10마리 잡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보다 또 더 좋은 포인트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 여기까지는 발목 정도 보이기. 이제 제대로 된 포인트로. 가시죠. 제가 지금 포인트 이동 중인데 무지개 갖다 씁니다. 역시 은어를 잡으니까 무지개도 나오네. 저희는 이리 와. 아, 왜 힙하고 좋으네요 형님. 찍지 마요. 뒤에 온단 말이야. 태닝 어디서 해요 이런 거.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쪽에도 은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형님 여기 잡을 수 있나요? 하면 알아. 알겠습니다.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아래쪽에 웅덩이 같은 곳에 애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피셜 하나 되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웅덩이가 사라졌다. 맞다. 장마였지. 가보시죠. 죽었다. 자, 아까 잡아놓은 은어들은 다 죽었습니다. 은어들이 생명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죽어요. 괜찮아요. 다 처먹을 거기 때문에. 이 말대로 웅덩이가 많이 없어지긴 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있어. 갑시다. 잡기만 하면 되죠. 와, 근데 여기가 바로 바다구나. 와, 여러분 풍경 진짜 기가 막힌다. 저희 밑에가 빗물이 바다랑 만나는 폭포 지역이래요. 근데 여기서 은어 어떻게 잡아요? 개 넓은데요. 거의 103헥타파스크인데. 뭐는 개소리야. 헥타르. 여기 아래 여기 엄청 많은데요, 형님. 제가 이거 못 나가게 막을게요. 잡았다. 야, 거기 없어요? 와, 어디 갔어? 엄청 많았는데. 있어요? 많아. 어디요? 여기 안에 많아. 여기로는 못 가게 할게요.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제발. 있어요? 와, 몇 마리요? 몇 마리? 세 마리. 이야. 아, 나이스. 이야, 은어입니다, 은어. 얘네 진짜 너무 빠르다, 근데. 야, 자, 은어 두 마리. 도리뱅뱅. 형 하는 거 봤지? 네, 한 번 더 하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자, 킵! 우와, 개 많아. 우와, 여기 다 숨는데? 앞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여기, 저기, 조절.
아니야,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빨라. 형, 저기도 있어요. 절로 다 갔네. 야, 얘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농락을 합니다, 농락을.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나갔어요? 사실 여기, 여기도 많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빨리, 빨리. 어, 넘어질 뻔했어. 들어올리세요. 와, 사이즈 봐라. 그 날씨가 갑자기 왜 이래요? 제주도야. 해 떴잖아요. 제주도라 이래. 진짜로? 여기 시간 없어, 빨리 해. 그러니까. 와, 이거 스콜 온다. 그래, 날씨 아까 좋았는데 지금 날씨 보이시죠?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아이. 와, 바람 왜 이래? 와, 갑자기 이런다고? 온난화 때문에 완전 여기가 저기가 됐어. 아프리카. 바람 불어서 방금까지 잘 보였는데 지금 한순간에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롯데다 비 개 떨어지겠는데 이거? 와, 비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어, 많이 떨어지겠다. 와, 뭐야? 오, 죽었다. 조정은데요, 형님? 비 피할까? 어?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미친 스콜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미쳤다. 아니, 이게 뭐야? 와, 스콜이에요, 스콜. 갑자기 이렇게 내립니다. 미쳤죠? 저는 일단 비 잠깐 여기서 피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 오는 날 까마귀님이 들어가신다 합니다. 그럼 한 명 갔다가 와서 카메라 찍어주고 이렇게 할까요? 어, 그래, 좋아. 네, 이게 사실 같이 가도 되는데 카메라가 문제여서 그랬거든요. 까마귀 먼저. 자, 까마귀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형님. 못 잡았죠? 방금 까마귀님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건 이제 생물 유튜버들의 국룰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없습니다. 표정과 행동만 봐도 알아요. 생물 유튜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면 이미 소리 지르려고 입이 이렇게 가 있어요. 아,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도전! 보여줘. 야, 형한테 빠졌던 거, 낭만. 개멋있다. 이야, 벌써 표정을 한 100마리 잡았네. 근데 오늘 내가 잡은 거 한 마리. 없어요. 나라! 우리가 되게 빠진 게 있었어요. 뭐야? 실력. 이것만 먹을까요? 그럴까? 아, 조각 한번 보면 되잖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씨알이 일단. 와, 얘는 진짜 사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은 구이로 해먹을 거 큰 거 딱 두 마리 하고 나머지 도리뱀에 싹 두르면 적당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여덟 아홉 마리. 한 마리 더 채우자. 근데 그러다가 한 3시간, 4시간 갈까봐. 정답. 그러면 올라가면서 보고 있으면 잡고 오케이, 없으면 오케이. 끝. 있어요? 있어, 있어? 어. 제발, 제발. 마지막 하나 하자. 우와! 잭팟! 야, 유조개미! 야, 우와! 있는 것 같아. 은어도 있어요? 버들치 두 마리, 나머지 다 은어. 와! 사이 좋다, 사이 좋아. 자, 여러분, 얘네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킵, 킵. 들어가라. 그렇게 마무리 하려 했지만, 은어 포인트가 또 나왔습니다. 아, 절로 간다. 아, 미친. 다 도망간다. 그럼 아,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자, 은어 맞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들어가라. 이제 돌아가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컨셉이 약간 낭만이 돼버렸어요. 비 오고 운동복 하다 보니까 낭만 있게 또 밖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형님? 에? 형님, 네. 공, 공사장 아니에요? 야, 이런 데서 해야지 낭만이지. 이런 비 오는 날 이 X새끼야. 형님 저 무서워요. 아는 사람 공장인 거죠? 어, 아주 친한 물알 친구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엥? 진짜 공장이네? 와, 뭐야? 여기에요? 와, 씨, 오늘 낭만이네. 죄송한데 숨이 턱턱 막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공사장에 어쩌다가 세팅이 다 됐습니다. 공장이지? 아, 공사장이 아니라 공장이죠. 자, 이거 빌려주신 까마귀님 지인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그래서 도리뱅뱅이랑 구이를 해먹을 거기 때문에 식용유랑 저 양념장도 까마귀님이 특제 소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통 된장 안 넣거든. 네, 된장을 좀. 와, 기가 막히겠다. 자, 그럼 일단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어 먼저 한번 손질하러 가볼게요. 은어들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씨, 더럽게 힘들었습니다. 자, 이 은어 저는 지금 아유 씨 양띵가에서 아, 아 강아지 띠 구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오늘 약간 내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왜 튀어나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내장이 살짝씩 나오더라고.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쑥 빠집니다. 이게 내장이 끝이에요? 어. 너무 쉽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냥 이렇게 밀면 끝이에요? 끝이야. 너무 간단하다. 비늘은 얘네 어때요? 비늘이 있는데 다 구울 때 다 떨어지고 나가고. 사실 말씀드리면은 빗소마가 열에 가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늘을 적은 애들은 굳이 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야. 뼈를 보시면 뼈가 굉장히 연해. 그러네, 엄청 연하네. 이걸 보면 약간 눈썹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 은어 눈썹으로. 아, 형님도 MSG를 또 그렇게 치십니까? 아, 진짜. 아, 유튜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어렵네. 뭐 속눈썹 드립을 지금.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근데 아까는 수박 향 났잖아. 네. 지금은 안 나. 무슨 향 나요? 약간 풀냄새?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한 요 정도 어릴 때는 물 위에 떨어진 날파리 같은 거를 먹습니다. 벌레들을 먹어서 견지낚시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잡고 커서 돈보다치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크면은 얘네들이 육식을 안 하고 갑자기 초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지금 풀냄새가 나는 거야. 구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얘 꼬챙이 갖고 왔으니까 꼬챙이에다 해가지고 마시멜로 딱 껴가지고 이렇게 싹. 마시멜로요? 갑자기요? 은어랑 마시멜로랑 그렇게 잘 어울려. 숯불을 까마귀님으로 호일을 챙겨오셔가지고 요 호일을 두껍게 깔아서 그 위에 숯을 바로 한 다음에 토치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말이야. 빠이 빠이.
야, 롯됐다, 롯됐어. 어떻게 해, 형님?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얘를 킵니다, 먼저. 오! 킨 다음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오! 형님, 왜 안 해주세요? 아! 파이어! 일단 칼집을 살짝 내줄게요. 소금을 좀 뿌릴 거니까. 야, 어우, 형님, 라삭. 미안해. 라삭 짜물이! 라삭 꾸루덩! 여기에 소금을 조금 치겠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여기에다가 이제 꼬치에다가 이렇게.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제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숯 위에 그냥 바로 올리나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안 돌아가는데? 이럴 땐 또 당황하지 말고 꼬챙이를 하나 더. 와, 씨, 기가 막히다. 들고 있어야 돼요, 형님? 아니, 아니야. 오. 깜짝 놀랄 거다. 이거요? 있지. 아, 진짜로? 너무 높다고?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뭐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얘를. 어?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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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50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지. 네. 예, 예. 오, 익을까요?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더 해줄게요. 은어는 이런 식으로 다 구워주고 이거는 도리뱅뱅 할 거잖아. 일단 네. 물기를 먼저 빼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물기 제거. 안 나지? 아직도 저는 수박 향이 나는데요. 아, 진짜나? 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도리뱅뱅은 생선을 여기다 부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그래서 이 상태로 눌러 붓게 만든 다음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도리뱅뱅 맞아요? 도리부치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해준 다음 뿌리야! 빠야! 뿌리야! 자, 올려주고 눌러 붓게 만들면 됩니다. 이야, 좋다. 이게 진짜 야외였으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오늘 갑자기 비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쏟아져 상황이 말이 안 됐어요. 냄새 끝내준다. 와, 씨. 돌릴게요. 우와! 어, 됐어, 됐어, 됐어. 두 마리 지금 튕겨 나갈 거야. 기름은 푹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삭하게 하고 나중에 먹을 때 기름을 쫙 빼서 먹는 거죠. 이야, 롯됐다. 형이 잡아줘. 아, 뜨거워. 어, 뜨겁다, 이제. 뜨거워, 이제? 어, 뜨거워. 야, 야. 어떻게? 가만 있어. 빨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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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게 있었어요? 이거 위에 올려야겠다. 꼬챙이가 안 들어가서 위에 올려서 먹을게요. 이거지? 네, 마시멜로. 마시멜로 어떻게 먹어요? 마시멜로 안 구워 먹어봤어? 네. 일단 마시멜로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불에다가 살살 구워줘요. 어떻게 이거 안 먹은 사람이 있어? 진짜 낭만도 없는 놈. 그 정도라고요, 형님? 이거 구워 먹잖아. 왜 이걸 먹는지 알게 돼. 진짜요? 아우, 잘 됐네. 뭐야 이거. 일단 이거는 세 개 먹으면 살 절대 못 빼요. 다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은어 다 드세요. 자, 이제 요 기름을 빼줘야 되거든요. 자, 기름은 해동지로 쫙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딱 됐어요. 이야, 여기다가 이제 특제 소스. 이야, 와, 냄새 봐라.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보면서 마시멜로 하나 더 먹고 싶어. 형님, 이거 먹어도 되죠 지금? 그거 먹어도 되지 이제. 분명히 가열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땀이 많이 나는 걸 인지한 거야. 아, 너무 힘들다. 그럼 먹어도 되지. 맞죠? 어. 먹어도 되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그냥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진짜. 바로 드셔보시죠. 그냥 먹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우와. 우와. 없어지네. 없어지네, 입에서. 녹아요. 제가 피라미 도리맹맹 많이 먹어봤거든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근데 약간 좀 짜지? 짜짜짜요, 소스 때문에. 원래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 아, 딱이겠다. 그래서 내가 마시멜로 갖고 온 거야. 근데 먹어봐. 저희가 먹어봐. 같은데요. 아, 진짜로?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도리뱅뱅이랑 마시멜로랑 아니, 먹습니까, 이거, 형님?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먹어보세요, 형님. 드셔보세요. 응?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응? 괜찮은데? 할 줄 알았어. 응? 괜찮은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피레미를 했을 때는 녹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질긴 느낌도 있고 좀 식감이 있거든요. 그냥 사르륵 하면서 없어져요. 진짜 너무 신기해. 마시멜로 같아요, 진짜. 이게 약간 피레미는 이렇게 큰 거는 도리뱅뱅 할 수가 없어. 가시 때문에. 근데 얘는 가능. 그래요? 이거 연해요? 이것도 연해. 반씩 나눠 먹어. 좋아요, 좋아요. 가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무지막지해요. 피레미 진짜 요즘 사이즈 하면 정말 바삭튀기 아니라 뭐 걸리는데 먹어볼게요. 초베르! 초베르! 우와. 와. 제일 맛있다. 우와. 고기가 씹히는데? 가시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얘가 진짜 제일 맛있는데? 그럼요. 사이즈가 크고 식감이 훨씬 살아있어요, 지금. 은어 성체 30cm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은어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알겠네. 자, 이제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지금. 자, 먹어보시죠, 형님. 오. 이건 보세요. 냄새가 진짜 일단은. 우와. 먹어봅시다. 출발! 출발!
와 이거 뭐예요? 은어 진짜 뭐예요 이거? 와. 진짜 맛있네. 근데 왜 이거 컨텐츠 안 했지? 뼈도 그냥 먹어도 돼. 씹혀요 이거 뼈? 응. 뼈가 좀 씹히긴 하는데 먹어도 돼. 형님 그렇게 속이실 때는 최소한에 뱉으면서는 안 하셔야 되잖아요. 시청자들 보여준 거예요 씨. 이거 그냥 잘라 먹어도 돼요? 응. 이거 잘라 먹을게요. 응. 초베르? 찌개 못 먹겠다. 뼈 때문에. 뼈 때문에 못 먹어. 이 사람이 지금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막 튀김만큼은 아닌데 가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어릴 때가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바싹 익히면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안 드신 게 낫고 그냥 살만 먹는 게 진짜 이거 맛있어요. 뭐랑 비교가 안 되는 맛이에요. 뭐 같아요? 살은 갈치의 그 살. 갈치 느낌이 있네. 그치? 갈치가 근데 이거잖아요. 생선 중에 그치. 호불호 없는 진짜 와. 맛있는 생선인데 이런 느낌인 게 너무 신기해요. 민물고기가 양측 회유성이긴 하지만 아. 우와. 그거 얘기를 안 드렸어. 금어기. 아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금어기. 그리고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가? 그거는 자막으로 띄워줄 거고요. 자, 여러분 계속 까망 형님이랑 제주까지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까망 형님 너무 고생 많았고 은어 진짜 형님. 형 아니었으면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진짜 못 먹었어. 오늘 몇 마리 잡았냐? 저요? 어. 빵이에요! 빵이에요!